이번 시간에는 2019년 1회 실시한 소방기사 시험 문제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기사 네 번째 과목이죠. 구조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 61번부터 시작하는 문제이죠. 자, 61번입니다. 경계전로의 누설전로를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이를 누전경보기 수신부에 송신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무엇이라고 하죠? 예, 변류기라고 하죠. 변류기. 표시가 좀 잘못됐습니다. 예, 변류기라고 하죠. 변류기. 자, 해설을 보시면요. 자, 누전경보기. 자, 건축물로서, 내어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이나 바닥 또는 천장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건물의 전기설비로부터 누설전류를 탐지하여 경보를 바라며 변류기와 수신부로 구성된 것을 우리 누전경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누전경보기 안에 변류기하고 수신부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변류기는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해서 이를 수신부에 송신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변류기라고 하고요. 수신부는 그 변류기로부터 받은 신호를 누전의 발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정해서 이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경보해 주는 것을 우리는 수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다 조합이 돼서 이 누전 경보 장치로서의 기능을 다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누설 전류를 찾아내는 것은 우리가 변류기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변류기 또는 우리 이런 표현도 쓰죠. CT. 예, CT라는 표현도 씁니다. CT. 그래서 이 CT와 관련해서도 여러분이 좀 나중에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보도록 하죠. 62번입니다. 누전경보기의 5에서 10회로까지 사용할 수 있는 집합형 수신기 내부 결선도에서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예, 구성요소가 아닌 건? 예, 조작부입니다. 조작부. 자, 새로운 문제이긴 한데요. 예. 자, 해설 내용을 보시면 구성요소를 좀 더 다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집합형 수신기 구성요소입니다. 첫 번째, 자동입력 절환부, 증폭부, 전원부, 도통시험 및 동작시험부, 그 다음에 제어부, 그 다음에 회로 접합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요소들, 여섯 가지 요소들은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6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 콘센트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저압의 정의, 범위가 얼마냐 얘기죠. 예, 직류는 750V 이하고요. 교류는 600V 이하에서 우리는 저압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규정을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시험 문제 계속 잘 나오고 있고요. 자, 해설을 보시면 저압의 범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압은 직류 750V 이하, 교류는 600V 이하이고요. 그 다음에 고압은 이 저압에서 범위를 넘는 부분부터 해서 7000V까지 우리는 고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고압은 7000V를 넘는 거, 초과하는 거를 우리는 특별고압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전압의 범위 세 가지를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압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 법규 사항들이 있는데요. 두 번째가 이제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허용 전류, 전압 강화, 기계적 강도라는 요소가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전선을 접속할 때 주의 사항이 있죠. 특히 전선의 세기를 20% 이상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또 정기적인 저항을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접지 규정도 많이 나오죠.
우리가 제3종 접지공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제3종 접지공사는 400볼트 미만의 경우에 사용하는 접지공사를 말합니다. 400볼트 이상이고 600볼트 이하의 경우는 접지공사가 바뀝니다. 어떻게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로 바뀌게 되죠. E3라고 하고요. 이거는 E-Special3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압과 특고압에서의 접지는 E1, 제1종 접지공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접지공사에 대한 규정도 여러분이 정리를 해서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